미리미리 챙기는 여성 건강 HPV 유전자형 검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PV 유전자형 검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검사인가요? HPV 유전자형 검사는 자궁경부암 및 자궁경부의 형성증의 발생에 관계 있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나요? 검사 대상은 기혼 여성, 30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검사 가능합니다. HPV 유전자형 검사가 왜 필요하죠? HPV 유전자형에 따라 발암 위험도, 암 타입, 암전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HPV 유전자형 검사가 필요합니다. 발병 초기 진단 시 즉각적인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유 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인유 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입니다. 하지만 저위험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일 경우 외음부 또는 성기의 사마귀가 나타나며 통증, 소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조직이 쉽게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검사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인유 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질검체를 채취하여 진행합니다. 검사 방법으로 세포진 검사가 있으며 진단률은 낮습니다. 다른 검사로는 HPV 유전자형 검사로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률이 92%로 세포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세포진 검사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진단률이 95~100%로 높아집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궁경부암은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HPV 유전자형 검사, 백신 접종으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란 거 잊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은 중요합니다.